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숫돌 입도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는 영상이고요. 준비된 숫돌은 다이아몬드 숫돌 150번, 그리고 이니 흑막 1000번, 그리고 킹 숫돌 4000, 그리고 이니 흑막 12000, 아라시아마 숫돌, 마지막으로 천연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숫돌 구성은 시중에서 구입하시기 편하고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숫돌 위주로 구성을 해봤어요. 뭐 특이한 숫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숫돌들로 비교하기보단 그래도 보편적이고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숫돌로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보시기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구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숫돌은 이쪽에다 잠깐 치워놓을게요. 준비된 칼은 시중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저렴한 칼로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연마면적 좁은 저렴한 연습용 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연마하게 되면 빠른 연마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깊게 파인 상처들이 생깁니다. 보통 스테인리스 칼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은데요. 산소광인 경우나 녹저항이 취약한 칼은 큰 스크래치 부분부터 녹이 피어나게 되고요. 녹이 피어난 부분부터 점차 깊은 곳까지 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마할 숫돌은 이니 흑막 숫돌이고요. 이니 흑막 숫돌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숫돌이고 성능 또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1000번 입도와 그리고 흑막 2000번 입도, 12000입도 이세 가지 입도는 흑막 숫돌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 숫돌입니다. 그 중에서도 흑막 2000입도 숫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숫돌 입도이기도 하고요. 흑막 시리즈는 대체적으로 높은 연마력을 갖고 있어서 요즘 점점 칼의 강제를 높은 경도로 제작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마력이 부족한 숫돌 같은 경우는 높은 강제의 칼을 연마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니 흑막 숫돌 같은 경우는 연마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는 숫돌이고 얇다는 단점 빼고는 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숫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150번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연마된 알을 그대로 올릴 거고요. 입도 1000번의 흑막 숫돌에 올릴 겁니다. 다음은 킹 숫돌 4000번이고요. 가장 시중에서도 그리고 예전부터도 많이 사용된 숫돌이죠. 킹 숫돌 이 4000번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에 촉벌 숫돌만 사용하시고 마감 숫돌을 아직까지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킹 숫돌 4000번에서 마감 숫돌로 잡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가정용에서는 사실상 킹 숫돌 4000번만 있어도 칼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칼 연마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초벌 숫돌만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킹 숫돌 4000번 정도의 입도를 올라가시게 되면은 칼 사용하시는 맛이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연마된 상태가 매우 고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숫돌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숫돌 중에 하나입니다. 흑막에서 마무리된 날 상태고 킹 숫돌에서 연마를 해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니 흑막 12000번 숫돌입니다. 이니 흑막 12000번 숫돌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에 있는 3만번 숫돌 바로 아래에 있는 숫돌이고요. 숫돌 특성상 만번 이상의 숫돌들은 약간의 매니악한 숫돌들이라서 실사용에는 굳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연마면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연마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연마를 한번 해볼게요. 홍막스돌 12,000번 같은 경우는 입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실제로 연마하게 되면은 연마면이 기존 요런 헤어라인 기계 가공면보다 좀더 반짝이면서 빛을 반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질 스돌이라 그런 것도 있고 입도가 높아서 이런 연마면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만번 입도라고 해서 무조건 이 반짝이는 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스톨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반짝이는 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흑막 12,000번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반짝이는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천연스톨입니다. 천연석 같은 경우는 산지에 따라서 입도나 아니면 뭐 경질, 연질, 그리고 형태, 이런 모양 등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석의 경우는 지금 현재 10,000번 이상의 스톨이고 흑막 12,000번과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바로 연마를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톨은 아라시야마 스톨이라고 하고요. 입도는 6,000번대예요. 아, 이 스톨을 왜 아까 전에 포스팅할 때 넣지 않았냐면은 이 스톨 같은 경우는 다른 스톨하고 다르게 연질 타입의 스톨입니다. 연질 타입의 스톨이라는 것은 부르다는 것은 이 스톨에서 입자가 빠르게 탈락된다는 말과 같고요. 스톨에서 빠르게 입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이런 평활도 관리 그리고 칼 연마하실 때 각도 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는 스톨이에요. 연마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톨을 사용하시면 천 입도에서 날을 금방 만드실 수 있고요. 빠르게 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연마 시간이 줄어들고 날 끝이 빠르게 살아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스톨이에요. 아, 그러면 한번 연마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포스팅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칼날 연마면에 대한 영상이고 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현미경 사진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이런 확대 사진을 확대하셔서 보실 때 버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고요. 크게 뭐 신경 쓰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포스팅 하면서 조금 더 기존 영상보다는 약간의 사투리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제작된 이유는 이쪽 위에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칼 연마 가이드 이전 영상은 왼쪽, 그리고 다음 영상은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